나는 누구를 버려야겠다 마음속으로 결정하셨나요? 어? 형이랑 눈 마주치는데? 가죠. 저 이야 우리 편 정다예. 좋아요. 와. 자 뚫렸어 뚫렸어. 간다 간다. 어 안 돼. 야 하이로. 그러지 마. 웰컴 스포츠와 함께하는 LPBA 팀리그 유망주 발굴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일단 정팀과 큰팀이 앞서 어려운 공 누가 누가 잘 치나와 4구 경기에서 1-1이 됐습니다. 근데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 진정한 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팀리그에서 여자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가 2세트 여자 복식, K더블 방식, 4세트 남녀 혼합 복식, 그리고 6세트 여자 단식. 이 세 개를 지금부터 모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상품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상품이? 상품이요. 나도 몰랐는데? 유명 호텔 식사권! 신라호텔? 아닙니다. 시그니엘?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신라스테이 식사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싸 비싸! 더 중요한 건 진 팀은 없어요. 진 팀은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몇 장이에요? 그럼 몇 장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자 복식 그리고 남녀 혼합 복식 여자 단식까지 세 경기를 모두 해볼 건데 K 복식인가요? 여자. 여자 복식은 팀리그와 똑같이 하니까 9점제 K 복식 4세트 남녀 혼합 복식은 스카치 방식으로 9점 여자 단식도 9점 경기 당연히 LPBA 룰이니까 뱅크샷은 2점 득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팀은 기준대로 정팀과 큰 팀인데 이따가 남녀 혼합 복식을 할 때는 각 팀의 주장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우리 편 해가지고 저희 둘 중에 한 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냥 대결인데요? 가져가는 걸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긴 팀이 이 선수 너네 가져 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여자 단식까지 가게 된다면 그 전에 3-1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자 복식을 할 건데 이때는 특별하게 또 신세계 상품권을 우와, 또? 걸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웰컴 스포츠! 여자 복식부터 진행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멤버 그대로 일단은 준비를 해서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팀리그 리허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팀리그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보셨죠? 네. 선수들끼리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하고 타석에 섰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내가 팀리그에 적합한 인재다라는 걸 많은 분들께 보여주시길 자,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정말 메인 이벤트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각 팀의 참가 각오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정다혜 선수부터. 무조건 이겨야겠습니다. 아, 네. 승리 지상주의 정다혜 선수. 네, 키다리 정수빈 선수. 저도 무조건 이겨야겠습니다. 절대 이겨야겠습니다. 절대. 건반의 선수는 아까 또 사투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사투리를 귀여워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래야지 인기 많아진다. 꼭 이겨야죠. 와 귀여워요. 맞아요? 아니에요. 약간 뇌정지가 와서 지금 고장났어요. 예, 각 선수들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에 앞서 뭐 2세트, 4세트, 6세트 경기를 리허설을 하는 건데 초급 포메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은 카드를 뽑을 수 없으니까 일단 먼저 양 팀의 주장부터 나와주시죠. 주장부터요? 주장 아까 지금 안 뽑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나 나오면 되죠. 너 가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세 번으로 포메이션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나는 누구를 버려야겠다 마음속으로 결정하셨나요? 어? 형이랑 눈 마주치는데? 내가 아까 그렇게 보내주는데 지금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단 가까이 오시고 자 정수빈 선수는 누구를 버려야겠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마음속으로만요. 눈 마주치지 마세요. 행쳐받으니까. 자 결정을 하셨으면 네. 이긴 사람이 버리는 게임 너 가져 하이 하이 보 와 하이 하이 보 오 이럴 수가 26 25 너 가져 이야 아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멤버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3번 자 공격자 공은 3번 그 다음 여자 선수 정다혜 선수랑 가위 비겼으니까 5번 어? 이거 3, 5, 7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급 포메이션은 3, 5, 8로 나왔습니다. 3, 5, 8로 여자 복식
혼합복식, 여자 단식까지 모두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팀이 초구를 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게 이쪽이었죠? 그럼 이쪽부터 초구를 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뱅킹 해야죠. 뱅킹. 아, 뱅킹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3, 5, 8인 것만 기억을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너뜨려주겠어. 원, 투, 쓰리 적어줘. 네, 한 분이 해서 요거 해주세요. 준비 시작해주세요. 준비 시작. 뭐야? 가운데 빨간 공만 좀 어떻게 되는 거야? 파울이. 쳐버리게.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이기는 건데. 넘어가면 끝이에요. 넘어가면 끝이에요. 팀리그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미니 팀리그. 이제 본격적인 경기 진검승부 2세트 여자 복식 KW 방식 9점제 경기 정팀 출발하시죠. 자, 일단 초급 포메이션 앞서 말씀드렸지만 3, 5, 8. 앞돌리기. 오, 잘 쳤다. 저, 이야, 우리 편, 정다예. 정, 아, 왜 계속 쳐야지? 계속 쳐야지. 오, 얇게, 얇게. 간다, 간다. 정다예, 간다. 꺾여라. 아, 아깝네, 아깝네. 자, 어려운 공 주면 돼. 어려운 공 주면 돼. 자, 이거 봐요, 이거 봐. 너 뭐 김보라 파이팅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저 팀은 팀워크가 글렀어. 아니 더 힘들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보라 선수가. 오, 야, 야, 아깝네요. 좋아요, 좋아. 정수빈 화이팅! 화이팅! 상의해도 되나요? 이거 같이 상의해도 상관없죠. 같이 나가서. 나올 거 같아. 뭐요? 안 나올 거 같아. 길어서 나올 수 있고. 리퀴치. 와! 정수빈 선수가 아주 까다로운 공을 정확하게 성공시켰어요. 키스가 아. 굿샷. 잘했다, 잘했다. 김보라 선수 화이팅. 오케이. 좋다. 나이스. 야. 하나. 나이스. 어, 우태식이 돌아왔구나. 오. 좋아요. 야. 좋아요. 와. 이건 상대편이지만 진짜 아깝다. 아, 잘 쳤습니다. 자, 세워치기. 자, 가라, 가라, 가라. 아, 잘했어, 잘했어. 아하, 짧았어. 자, 이제 4이닝.
아. 화이팅. 넘어간 거 같은데.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 야. 맞았어. 지금 이닝마다 두 점씩 치고 있어요. 건발의 선수. 아. 여기서 와! 굿샷. 와. 나이스. 나이스. 건발의 이걸 얇게 치고 나가서 자 키스가 오 맞았다. 자 리버스 핸드 블록. 와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당구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쳐? 많이 끌렸다, 많이 끌렸다. 아, 우리 나이스. 오! 자, 식사권이 거의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끌렸어, 끌렸어. 간다, 간다. 어, 안 돼. 야, 하이로. 그러지 마! 아! 김보현 누가 사이로우가 사이로우이 됐어. 사이로우 꺼졌습니다. 아, 길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자, 빨간 공, 빨간 공, 빨간 공. 아하. 정수빈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응원하는 게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같은 팀원에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팀 리그에서도 응원을 자꾸 안 하고 있으면 팀이 분위기가 떨어져요. 아, 좋아요. 득점. 따라가자. 자, 아. 까비, 까비. 정다혜 화이팅! 네. 점수 좀 넘겨주세요. 자 코너를 아 코너 깊게 들어가서 아. 화이팅! 지금 공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뭐 컨디션이나 생각 견제 문제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와, 문제가 아, 브릿지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빨리 써야 되나? 아, 이거 있으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저기 권발의 선수가 여기다가 큐버리를 손가락을 대주면 참 고맙겠는데.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기. 진정한 복식. 아, 와, 브릿지가 경고하고 좋다. 아, 너무 좋다. 오케이.
한층 많아 보이는. 오! 우! 아깝다. 와, 예뻤어. 안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갔으면 멋지게 끝나는 건데요, 그죠? 아니 근데 안 들어갔지만 호흡이 정말 좋네요. 이런 게 되네. 자, 길게 잘 보냈어요. 키스 없고 간다. 빨간 공. 저기 안 돼, 안 돼. 아. 아, 아깝다. 길게 잘 쳤는데. 노?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그럼 아, 요렇게요? 응. 근데 얘를 걸기만 한탄 주의자. 와, 우와, 날라. 자, 이거 빠진다, 아, 빠진다, 빠진다, 빠졌어, 아, 빠졌어. 우와.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 아쉽게 빠졌지만, 와, 이거 리플레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당 조금만 올랐어. 와, 진짜 잘 쳤는데. 자, 깊게 보내서 걸렸어! 와, 와! 좋았어! 재밌게 한다, 재밌게. 진짜 길구나. 어? 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키스가, 아. 좋았어. 네, 일단 상대팀을 긴장시키게 할 수 있는 벤치샷 잘 성공시켰어요. 네. 아, 굿샷. 세트 포인트. 아, 자. 아. 나이스. 이렇게 포장하겠습니다. 네. 왜 말씀 안 하세요? 기회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오, 뭐야? 오! 아니, 오, 뭐야, 저 뭐야? 같은 편이 오, 뭐야? 여기 벤치 타이어 한 세 번씩 하시고. 벤치 타이어는 뭐예요, 도대체?